오늘은 뭐 할 거냐? 좀 약간 이거만 틀어놓으면 좀 약간 미쳐인 것 같아. 동물체 구성과 영양소입니다. 멍때리지 말고 요 맨날. 자, 우리가 이제 생명체라고 하는 거 있죠. 생명체. 생명체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어요. 생명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제 생명체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해 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 한 6가지, 7가지 이렇게 되는데 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질 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생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전을, 그러니까 생식과 유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구 진화를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뭐냐? 유전과 진화. 유전과 진화 생과 발생. 그래서 6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들어올까? 절대 안 그래. 왜? 여러분이 아직 다 안 배운 내용이거든.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갈 내용인데 그 중에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우긴 배웠어요. 식물의 구성을 배우면서. 식물이라는 거는 쪼개 나가다 보면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 생명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먼저 생명체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또 뒤집어서 물어보자면 세포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생명체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효민아? 힌트를 하나 줄게.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책상은 뭘로 돼 있어? 죽은 나무로 만들었잖아. 세포죠. 하지만 얘는 생명체 아니야. 아니지. 왜냐면 물질 대사를 하지 않고 자기대사 반응. 내가 이거 톡톡 친다고 얘가 움찔하나요? 절대 안 그러잖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건데, 그럼 세포가 뭐예요? 윤사, 세포가 뭡니까?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는 원소 원자 아니에요? 생명체 구성은 가장 작은 단위 세포라고 하는데, 세포는 뭐냐면 생명체를 이루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라는 거죠.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세포가 가장 작고, 세포를 쪼개면 더 이상 생명체 아니야? 아니에요. 세포부터 생명체 시작되는 거고, 기능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 여러분 숨 쉬고 내 말 듣고 그 다음에 속으로 욕하고 이러고 있는 모든 게 다 뭐야? 세포가 다 모여서 형성을 하는 거지. 그쵸? 따라서 이러한 세포들이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와 같은 이러한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가 모든 기능을 수행을 하지만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의 경우,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한 60조 개 정도 되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다 돈이 얼마나 좋을까? 세포 하나가 100원씩인 거야. 60조 개면 얼마야? 6천조가 내 손에 있어. 얼마나 좋아. 세포가 돈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치, 형이나? 그치? 왜 그래? 왜 계속 멍 때리고 있어? 내가 싫어졌네, 이제. 자, 그래서 뭔 얘기가 나왔지? 미안해.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로부터 시작이 되고, 세포가 모이면 뭘 만들어? 같은 기능을 하는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무얼 만들어요? 조직이라는 걸 만듭니다. 조직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뭘 만들까요? 그렇죠. 기관을 형성해.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만들어.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야, 단위. 구성 단위를 나누자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의 개체이고 우리 몸을 들여다보면 기관이 있는 거고, 그 기관을 쪼개면 조직이 있는 거고, 조직을 쪼개면 세포가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뭔 특징적인 게 있느냐?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 중간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 다음에 뭐가 있어? 조직. 그렇지, 조직계가 있어.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통인 기관은 기관계라는 게 있어. 그래서 공통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간단한 퀴즈. 기관에 있는 세포들은 다 같은 종류의 세포일까요? 다른 종류의 세포도 있을까요? 자, 좀 더 풀어 설명해 줄게요. 조직이라는 건 같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세포도 껴 있어요? 다 같은 세포가 모여있는 게 조직입니다. 근데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 조직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는 한 종류만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듭니다. 우리 위라고 한다면 위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죠? 내가 움직여줘야 움직입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 그 얘기는 근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육조직이라는 게 있고, 그럼 근육조직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죠. 근육세포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겉표면을 이루고 있는 뭐가 있어요? 상피조직이라는 게 있어. 상피조직. 상피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안에 보면은 결합조직이 또 있어요. 결합조직. 그리고 결합조직 안에 또 뭐 있어? 그렇지, 신경세포들로 구성, 신경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크게 조직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결합조직, 신경조직, 그 다음에 근조직, 그리고 상피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게 성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아요. 몇백 종의 그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여러분 몸에 흐르는 피죠, 피. 혈액. 안에 있는 적혈과 백혈과 혈소가 이런 건 다 뭐야? 다 세포입니다. 각자 각자 하나가 세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구성 단계들을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알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세포. 세포로 가는 건 위에 얘기했듯이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입니다.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입니다. 세포는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단세포를 이루고 있다면 이게 하나의 개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다양한 세포들이 있으니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이런 피부에 있는 거, 눈에 있는 거, 발톱에 있는 거 다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서로 다른 기능을 또 하지만 구성 단위는 다 세포더라. 그 다음에 조직. 조직은 뭐냐? 조직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도 굉장히 종류가 많겠지. 근데 그 사람의 몸에는 그럼 몇 가지 조직이 있느냐? 그러면 네 가지에 뭐 있어? 상피조직, 근조직, 신경조직, 그리고 결합조직이 있어요. 그렇죠? 크게 이제 네 개의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결합조직 같은 경우는 얘네 셋에 포함이 안 된 애들만 모아둔 거야. 뭐 뼈라던가 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결합조직에 들어가요. 신경조직 말대로 신경세포, 근조직은 근육세포, 상피조직은 여러분 몸 동아리에 있는 이 겉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내부도 있잖아요. 내부 겉표면을 다 이루고 있는 게 다 상피조직입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표피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표피조직. 표피조직인데 표피조직은 식물의 겉에만 나타나요. 겉부분만 둘러싸고 있는 게 표피고요. 상피는 우리 내부에 있는 벽들도 포함한 게 상피입니다. 알겠죠? 그 차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 깊이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궁금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 기관 있어, 기관. 기관. 자, 여러 종류의 여러 종류의 조직이 모여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우리의 위, 눈, 그 다음 뭐 입, 그 다음 뭐 소장, 대장, 저번에 다 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기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관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여러분 간도 기관이죠. 쓸개나 이자도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세세한 기관들이 그럼 모여서 되는 게 뭘 만드냐? 기관계를 만드죠. 기관계는 뭐냐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화계다라고 하면 뭘 담당하는 거야? 소화를 담당하는 거지. 먹는 입, 넘어가는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항문까지 다 뭘 하는 거냐? 소화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 순환계다라고는 우리 몸에 순환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심장, 동맥, 정맥, 모세혈관들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고, 호흡계다 라고 하면 숨 쉬는 거니까 여러분의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배설계다 라고 하면 신장, 그 다음에 뭐 봉헌주머니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 봉헌주머니가 아니라 신장과 뭐 방광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기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기관계들의 집합을 통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 구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생명체들이 이렇게 다양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그러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원활히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몸을 원활히 돌리려면, 원활히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구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얻는 물질들을 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영양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양소라고 합니다. 영양소는 뭘로 쓰이고,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또 몸을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각가지 작용들, 생리작용이라는 걸 또 조절을 해줘요.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더라. 이런 기능을 하는 걸 다 우리 영양소라 그래요. 영양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뭐가 있냐면 3대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3대 영양소라는 거는 뭐냐? 3대 영양소라는 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3대 영양소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럼 그 3대 영양소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자, 첫 번째, 탄수화물.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방이 아니라 지질이 맞아요. 지질이 맞는데 그럼 왜 지방이라고 부르느냐? 지질의 종류 중에 하나인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 아, 예. 말하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네. 내 목소리가 그리웠나. 여전히 친구는 바탕을 잘 장착하고 있구나.
이거 얘기하고 있었죠? 지방 얘기?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에너지를 쓰이는 그 지방이 95%가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방이라고 그냥 편하게 불러봐요. 뭐, 이 지질은 중성 지방이 95 정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인지질. 여러분의 그 세포, 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부를 이제 만들어내는 스테로이드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남의 툴에는 안 볼 거야. 인지질과 스테로이드는 지금 안 봐요. 여러분, 고등학교 되면, 고등학생 대과생 그때 보시고요. 관심 있으면 해줄까요? 해줄까요? 윤서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눈이 막 반짝이고 있어. 효민은 눈이 반짝이는데. 효민은 눈 반짝이고 있지, 지금. 그래도 억울하네. 그래. 야, 여러분은 잘 아는데. 뭘 굳이 뭐, 깊이 가겠어. 그쵸? 그래서 오늘 탄수화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원소들로 되어 있냐면 탄수화물 구성은 원소예요. C 뭐예요? C가 뭐예요? 비타민 C? 오르나민 C 탄소, 탄소. 그러면 H가 뭐야? 수소. O는? 그쵸. 이 세 가지를 구성이 되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죠?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그럼 탄수화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체라는 게 있어. 단위체. 단위체라는 게 있는데 이 단위체라는 말이 뭐냐면 커다란 덩어리가 있으면 그 중에 그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를 단위체라고 해요. 이 단위체들이 모여서 만드는 걸 중합체라고 부르고. 중합체와 단위체. 중합체는 모여있는 거. 단위체는 하나 빼낸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단위체에 뭐가 있느냐.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허벌나게 많아요. 허벌나게 많아. 무진장 많은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 포도당 엄밀히 따지면 포도당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단당류라고 불러야 돼. 엄밀히 따지면 단당류라고 불러야 돼.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건 포도당만 기억하시면 돼요. 포도당에 탄소 몇 개로 되어 있냐면 여섯 개로 되어 있어요. 여섯 개. 그래서 육탄당이라고 하거든요. 육탄당이 포도당 있는 게 아니라 과당. 설탕을 만드는 과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당의 성분인 갈락토스라는 게 있어. 얘는 이제 글루코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오탄당.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되면 배우겠지만 뭐 리보스당이라든가 디옥실리보스당 이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얘들이 다 단당이야. 당을 구성하는, 탄산을 구성하는 단위체인데 그 중에 뭐만 기억해라? 포도당만 기억해라. 왜냐하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도 봤자 머리만 아프지 심간 도움 안 돼. 그리고 요 내용의 포인트는 얘네들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소화가 되더라. 그리고 흡수가 되더라. 영양분을 쓰이더라. 그리고 다 쓰이고 나면 찌꺼기가 나와서 배설이 되더라. 요 과정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 마시세요. 알겠죠? 자, 포도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 그러면 뭘로 쓰인다고 그랬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의 에너지, 열량을 가지고 있느냐? 열량이라는 게, 뭐야? 킬로칼로리, 칼로리, 뭐 이런 건데, 열량이라는 거, 여러분 작년에 배웠잖아요? 열과 우리 생활할 때, 배우셨잖아요? 기억의 전원으로 이미 날려보냈겠지만, 과거의 기억은 어떻게 해? 다 버리죠. 버리고 새로 넣잖아. 새로 넣으면, 새로운 지식을 쌓으면 이전 지식은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칼로리가 뭐예요? 모르잖아. 열량. 배웠는데 기억 안 나죠? 몰라도 돼.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고2, 고3 돼야 다시 나오는 거라 그냥 이해 마십니다. 열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에 열을 올리는 거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량. 응? 알겠어요? 그래서 그 열량이 얼마나 되느냐? 얘는
1g당. 1g당 4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1g당 4kcal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냐? 우리 밥 엄청 많이 먹죠? 밥 많이 먹잖아. 밥 속에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몸의 구성비율이 높겠지. 근데 구성비율이 의외로 낮습니다. 구성비율은 높지 않아요. 왜냐면 탄수화물은 대부분 뭐로 쓰이냐면 대부분 기능이 어떻게 되냐? 대부분 일단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리고 저장이 될 때는 저장은 뭘로 하느냐? 지방 형태로 저장합니다. 중성 지방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몸의 구성 비율이 몸의 구성 비율이 낮아요. 몸의 구성 비율이 낮습니다. 전체에 한 0. 몇밖에 안 돼. 굉장히 작아. 0.95 정도. 그러니까 몸의 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요 두 이유 때문입니다. 대부분 에너지를 쓰이고 그리고 저장할 때는 지방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배 나오잖아. 배 먹게요. 기름 낀다라고 하죠. 기름 낀다 그러잖아. 밥 많이 먹으면 살쪄. 알겠죠? 그리고 그 여러분 술은 안 마셔봤겠지만 술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어요? 알코올로 되어 있잖아. 알코올. 알코올도 분해시키면 뭐가 나와?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분해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뭘로 전해야 되냐? 지방 형태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면 뭐 걸린다고 그래? 지방 간 걸린다고 그러죠. 지방이 저장이 돼서 그래요. 알겠죠? 간이 부담을 느끼면서 회복시키는 작용이 필요하니까. 알겠죠? 이렇게 돼요. 근데 탄수화물은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기능이 이거야, 기능이 이거. 몸에 구성하지 않고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탄수화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 그리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려요. 육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가 포도당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육각형 하나가 포도당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탄수화물 아까 단위처럼 포도당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모이면 뭘 만드느냐? 모이게 되면 모이면 뭘 만드냐? 녹말. 녹말. 그 다음에 글리코젠. 그리고 셀룰로스라는 게 있어. 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중합체야, 중합체. 중합체 종류에 세 가지가 있는데, 뭐만 기억하시면 되느냐? 녹말은 식물에서의 저장 형태. 식물의 저장 형태. 식물은 탄수화물을 뭘로 저장하느냐? 녹말로 저장을 하고요. 동물은 뭘로 저장하느냐? 글리코젠을 저장합니다. 동물의 저장 형태. 동물의 저장 형태. 그리고 셀룰로스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 세포벽은 구성 성분이 말. 나중에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셀룰로스 같은 경우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분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분해시켜서 흡수가 안 돼. 얘도 포도당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분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어디 가서 대장에 가서 대장에 있는 균들이 셀룰로스를 분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고구마나 보리밥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거기 뭐가 많이 들어있어? 우리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섬유질이 셀룰로스예요. 뭐 나와? 방뿡뿡하지. 왜 그러냐? 우리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분해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변비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뭐 먹으라고 그래? 채소 많이 먹고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잖아. 왜냐면 이게 장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밀어내는 역할을 하거든. 물을 쐬서 부풀어 올라.
밀어내는 역할입니다. 변형이 많기 때문에 변비를 해결할 수가 있지. 곧 밥 시간인데 응가에게서 미안해요. 밥 다 먹고 왔어요? 잘했어요. 미리 먹길 잘했네. 내 수업 또 여러분이 또 집에 가면 또 나의 수업을 또 이제 감미롭게 음미할 거 아니야. 내가 오늘 또 이런 그냥 학문을 배웠구나 음미하는데 밥 먹다 하면 또 이제 응가에 가면 좀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형님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미안해. 이따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내용 그냥 2점. 알겠죠? 수업 내용 잊지 말고요. 여기 탄수화물 정리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 중요한 게 빠졌네. 탄수화물 어디 많이 들어있어?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응? 그렇지, 밥. 녹말이라고 했잖아. 이 녹말이 식물의 저장 형태라고 그랬죠. 식물의 저장 형태라고 그랬잖아. 광합성을 하게 되면 영양분이 합성되잖아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 빛을 이용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성을 시켜가지고 광합성에 의해서 영양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영양분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응? 포도당이에요. 그럼 저장시키잖아.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나 아니면 어디 뭐 쌀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밀 갈아서 만든 게 뭐예요? 빵, 떡 이런 거 다 뭐야?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탄수화물 풍부한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냥 딱 탄수화물 하면은 밥 생각하시면 돼요. 전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그럼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까 이게 CH5로 되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쓰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탄소, 수소, 산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뭘 가지냐? CH5. 거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5까지 써야지. 이 N이 중요해. N. N이 뭐예요? 질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나중에 영양소잖아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나면 남는 게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배설기가 따로 돌아가는 이유가 이 암모니아, 이 질소 때문에 뒤에서 노폐물을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질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 단위체 이름 기억하세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많이 들어봤어요? 아미노산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미노산? 아미노산 어디서 들어봤어?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본 것 같죠? 뭐 필수 아미노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반드시 먹어서 섭취해줘야 되는 거. 왜 그럼 필수 아미노산을 하느냐? 우리 몸은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 먹어줘야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야 뭘 만들 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의 이 단백질의 기본 구성 얘도 마찬가지로 3대 아미노산과 뭘로 쓰여?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에너지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의 에너지를 나타내냐? 1g당 4kcal입니다. 1g당 4kcal. 누구랑 똑같아? 탄수화물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열량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단백질은 뭘 하느냐? 물론 에너지원을 쓰인 것도 있어. 에너지원을 쓰입니다. 열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몸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하느냐?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그러면 뭘 통해 생리작용을 조절하느냐? 뭐, 이 단백질은 뭐의 재료가 되냐면 여러분 몸에 있는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을 구성하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생리장을 조절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어야만 우리 몸의 기능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뒤에 가서 이제 소화에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작용을 보겠지만, 뭐 소화에서는 소화효소, 그다음에 뭐 순환계에서는 헤모글로빈, 적혈구 헤모글로빈 선순환하는, 그다음에 우리 몸의 방어를 담당하는 항체,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물질을 조절하는 호르몬. 여러분이 이제 들었을 만한 호르몬은 인슐린 뭐 이런 거죠. 인슐린 들어봤죠? 인슐린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뭘 한다고? 아, 얘기해줘봐. 언제나 자신있게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죠. 들어간 것 같죠, 인슐린? 우리는 혈당량을 낮춰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 인슐린 주사 맞잖아요. 그게 이제 인슐린의 호르몬 기능이죠. 그래서 생리장을 조절한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유서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눈이 좀 말똥말똥 했는데. 이거 보자. 그렇지? 또 내가 싫어졌니? 자, 그래서 아까 탄수화물 같은 경우 생김새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간단히 아미노산의 구조를 한번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아미노산 구조만 간단히 설명해 줄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미노산이. 되게 좀 복잡하게 생긴 것 같죠? 좀 복잡해 보이는 구조죠. 얘도 자세히 그리면 되게 복잡해져.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R 있잖아. 이건 이제 곁사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물질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종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겼어. 여기만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종류가 한 20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면서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게 되지. 결합의 순서와 결합의 개수, 이게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20종이지만 단백질은 종류를 셀 수 있어 없어? 어느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일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대체로 단백질은 아까 이제 탄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봤는데, 단백질은 뭐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고기 생각하면 돼요. 고기. 여러분 살도 다 뭐예요? 고기 매금 다 뭐예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그 다음에 베어그릴스 알아? 베어그릴스. 베어그릴스. 베어그릴스 그 유행어가 뭐야? 하지만 저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안 보는구나. 베어그릴스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야생에서 사냥해 먹잖아. 막 뱀 잡아먹고 정갈 잡아먹고 하는 사람이죠. 대체로 모든 생명체는 다 뭘로? 동물 같은 경우 특히 다 단백질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몸 구성 안에 이 설덩어리, 살이 다 단백질이죠. 그리고 콩, 이것도 뭐야? 두부 다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고기, 생선, 달걀, 콩, 뭐 두부 이런 게 다 단백질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지방 보겠습니다. 지방. 여러분이 약간 피곤한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3대 연습하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 알겠죠? 괴롭습니까? 윤서가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 벌써 끝난다고요? 더 해주세요, 선생님. 효민이 좀 같은 생각이지. 쟤는 꼭 물어보면 되다고 했더라. 자, 지방은 그럼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느냐? 얘도 CH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면 탄수화물이 보통 저장할 때 어떤 형태? 지방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그럼 왜 하필 지방으로 저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먼저 보기 전에. 지방은 그럼 단위체가 뭐냐? 중성 지방의 단위체는 뭘로 되어 있냐면, 지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방의 그림을 좀 미리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머리 부분이 있죠. 이 머리 부분을 뭐라고 하면 지방산이라고 해요. 아 미안. 이거 머리가 뭐냐면 글리세롤. 글리세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지방산이라고 불러.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라고 부르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문체계는요, 차이가 아니라, 대체로 지방은 어떤 성분이야? 기름 성분이잖아요? 기름 성분. 그러면 이제 물이랑 친해, 안 친해? 친하지 않아요. 친유성이야, 친유성. 기름이랑 친해요. 그리고 글리세롤, 여기 머리 부분과 지방산 꼬랑지 세 개로 이루어진 게 이제 지방의 구조다. 그래서 단위체는 뭐와 뭐? 글리세롤과 뭘로 되어 있다? 지방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왜 그럼 탄수화물을 지방 형태로 저장하느냐? 얘는 얼마냐면 열량 1g당 9kcal예요. 그램당 9kcal.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질량이면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 게 유리해?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게 유리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탄수화물을 지방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일단 뭘로 쓰여? 에너지원을 쓰이겠지.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중성지방은 얘는 체온 유지를 합니다. 뭘로 그럼 체온 유지를 했냐면 pH 지방층. pH 지방층을 형성해. 얘가 무슨 효과가 있냐면 단열 효과가 있어. 보온을 하죠, 보온. 단열. 열을 찾아주기 때문에 보온의 기능이 있어요. pH 지방층이 뭐예요? 그러면 pH 지방층이 뭡니까? pH 지방층이 뭐예요? pH 지방. pH하는 지방. 이게 pH 단열 되는 지방인가요? 피해야 되는 지방입니까? 어? 이게 날 참 좋아하는 거야. 열을 흡수해? 열을 차단하려고 열을 흡수해. 유사시? 피하 지방층이 뭐예요? 피부. 응.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의 층이에요. 기름층이야, 기름층. 이 피하 지방층이 두꺼울수록 단열 효과가 되기 때문에 추위로부터 덜 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극에서는 북극곰 이런 애들 보면 덩치가 크죠? 북극곰을 딱 잘라보면 반통을 당겨보고 엄청나요. 북극곰 자세히 보면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에스키모이죠, 에스키모. 북극산의 사람들 여기 보면 피하 지방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요. 몸질이 크잖아. 지방층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살수록 지방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요. 왜 그래? 보온효과를 위해서. 단열효과 보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하 지방층이 두꺼울 필요가 있죠. 열이 쉽게 옮겨갈 수 있었어. 없지.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몸이 뚱뚱한 사람도 대체로 뭘 많이 타? 더위를 좀 많이 타잖아. 왜 그래? 몸에 열이 발산해서 안 되는 거야. 대신 겨울엔 따뜻하죠. 말라있으면 추위 엄청 많이 타. 흉이 춥지? 겨울 엄청 춥잖아. 그래, 좋겠다. 나는 겨울 되면 막 삭신이 쑤셔서 뒤질 것 같아. 여름엔 그나마 좀 잘 버틸 수 있겠어. 땀이 별로 많이 안 나서. 그나마 여름엔 잘 버티는데 겨울은 정말 미칠 것 같아. 여러분 딱 옷만 봐도 여러분은 반팔 입고 왔지만 나는 긴팔 입고 왔잖아. 추워서 왜 추워서. 아침 저녁 너무 춥더라고. 어제 얼어 죽을 뻔했어. 밤에 어찌나 춥던지. 물론 나는 그 밤에 몸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열이 잘 오르더라고. 아주 좋았지. 그게 뭐죠? 기웃기, 겨우겨우? 비밀이야. 여러분은 못해. 지방.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지방은? 각종 오일류 있잖아, 오일류. 식용유, 카놀라유, 뭐, 올리브유. 이런 거. 거기 들어요. 또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땅콩. 땅콩이도, 땅콩 미끌미끌 하잖아요. 잘 못 느꼈죠? 거기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 다 짜면 뭐 나오면 다 기름 나오거든요. 깨! 들기름, 참기름. 다 뭐예요? 지방이지, 지방. 그리고 우유. 우유에 뭐 들어있어요? 아, 우유는 아니구나. 우유는 이쪽이야. 지방.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이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서글프게 보는 거야? 마음 아프게. 오늘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놀다 와서 그런가? 놀다 와서 좀 피로가 좀 해소가 된다.